XSFM입니다. IDWK 그 아이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 군데를 출장 다녀도 집에 가만히 있어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나성인에게 나성에서 공항까지, 공항에서 자가격리 시설까지, 그리고 시설에서의 두 주 생활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2020년 7월의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정말 이제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점을 떠올릴 때마다 중년으로 넘어와서 시간의 소중함을 삶의 소중함과 이게 등치시켜서 생각하게 됩니다. 윤세민 에디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아니, 이나야 초능을 아껴가지고 편의점에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게임도 좀 더하고 네. TV도 좀 더 보고 빨래도 좀 미리 해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스스로를 재촉할 때 시계를 보게 되죠,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시계를 봐도 스스로가 재촉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네. 네. 핸드폰 게임을 할 때나. 혹은 내가 재수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7월이야.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네. 가장 시간이 의미가 없는 상황에 대처하는 이 인류의 투쟁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제 얘기를 듣고 하루 동안 그 생각을 했어요. 뭐야? 차 선생님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왜. 나성인도 있고요. 네.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처럼 약간 나성인의 환상이 아니었을까. 사실 통화 기록 다시 봤더니 통화한 적 없어. 네. 이 윌슨을 만들어서 윌슨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을까. 종로구청 가야겠네. 봤더니 종로구청 로비에 이렇게 뭐냐 손바닥 찍힌 배구공 있고. 어, 그렇죠. 차 선생님. 아, 국가로부터 실제로 위로를 받았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작업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리모신, 독일산 맥주 혐오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 비오틴,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집어콕 김치,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 뭐야! 아, 그건 머리에 좀...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 그게 아까... 자, 리모신. 어? 뭔데 이게? 지난번에 말해줬거든? 천마 등 복합추출물이 함유된 리모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기억력? 리모신 헬릭 스미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는 콕 집어 콕.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합성 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요즘 사람들이 쓰는 건강한 치약, 요즘 치약에서 마구 까도 되는 체험단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기간은 8월 10일까지, 모집 인원은 총 20명입니다. 엑세스몰 요즘 치약 Q&A 게시판에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비밀글로 남겨주시면, 선착순이네요. 들어오고 아니고. 네. 요즘 치약을 보내드립니다. 음흠. 열심히 비벼보시고 맛보시고 자연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어진 치약이 뭔지 느껴주십시오. 체험 후기는 써주시면 좋고 안 써주셔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의욕 없는 착하기만 한 업체를 저는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했어요, 이번에는? 네. 네. 판매가의 10%를 소아암재단에 기부하는 이상한 컨셉은 전에도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만 매사 이런 식이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득의 10%도 아니고. 네. 여튼 쓰면 쓸수록 좋은 요즘 치약, 좋은 일도 쬐끔은 하는 요즘 치약이 좀 더 많이 팔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체험 후기를 쓴 분 한 명을 선정하여서 치약 3개를 보내드리자고 역제안을 해서 성사되었습니다. 네. 앞서 말한 대로
까도 됩니다. 음흠. 그리고 칭찬을 해도 좋습니다. 네. 체험 상품을 받으신 20분은 다른 구매자들의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후기를 남겨주시면 좋고요. 음흠. 의미 있는 후기라고 선정된다면 요즘 치약 3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건 체험단 신청을 빠르게 하는 일입니다. 액세스몰에서 신청해보세요. 요즘 치약에 좋은 평들이 많습니다만 좋은 평만 너무 많으면 결국은 퀄리티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을 저희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우리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살짝 욕먹고 그 다음부터 너무 잘해가지고 꾸준히 칭찬으로 돌아선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보통 그런 업체들이랑 더 오래 잘 가요. 네. 요즘 치약에 대해서 깔 거 있으면 기왕에 써보신 분들이라도 좋고요. 신청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치약도 매불매가 있어서 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불소가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 그거 둘 다 아니신 분들이 보통 많이 구매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액세스몰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먼 나라 이웃 동네 나성통신. 아, 나성인이 LA 국제공항으로 가기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어디에서 자가격리를 할지 알아본 것부터 네. 자가격리를 시작해서 이틀차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오늘은 3일차부터 졸업날까지 12일간의 이야기. 12일이죠? 12일간의 이야기예요. 아, 뭐 사실 이 다음부터는 정말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매일매일 자가진단하고 차 선생님하고 통화하고 뭐 이런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딴 사람하고도 통화 좀 하셨나요? 네? 딴 사람하고도 통화 좀 하셨나요? 통화는 잘 안 했습니다. 주로 이제 단톡방에 계셨겠죠? 네네네. 네, 그렇군요. 근데 격리를 하면서 이제 불편한 점들이 3일차 정도 되니까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예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쓰레기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격리가 끝날 때까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쌓이고, 어쩔 수 없이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다 보니까 벌레 등도 걱정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쓰레기를 2주 동안 내방에 둬야 된다는 거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일이네요. 물론 이제 저는 음악할 때 네. 이 놈들이 다 그지같이 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이게 해본 적이 있네요, 저도. 작업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곡 쓰는 데만 붙어있는 이런 저 논팽이들 밖에서는 뭐 천재 이러고 인터뷰하는데 걔네 방에 가보면 100리터 쓰레기통을 두고 가만히 있어요. 한 달 네. 동안. 그런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저도 음악하는 친구랑 같이 살 때 해본 적이 있네요. 근데 막 이게 어떻게든 이거를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돼서 뭐 음식물 쓰레기는 크린랩으로 세 번을 싸고 뭐 이런 식으로 쌀 시간은 있거든요. 네. 보건소에서 지급받은 세 개의 쓰레기 봉투가 모자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냉동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저희들은 지금 그 종로구에서 나눠준 우리는 하다 보니 지금 저 나성이는 종로구의 자가격리밖에 경험 안 해봤으니까 네. 우리는 종로구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 방법이라고 써 있는 이 저 인쇄물을 보고 있는데 지급 폐기 물품이 어제 알려주신 대로 의료 폐기물 전용 봉투, 이 바이오헤자드 마크가 그려진 네. 그리고 분무형 소독 키트 그리고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개별 구매해야 된대요. 나중에. 음성 판정되거나 증상이 미발생한 사람은 어쨌든 증상이 발생돼도 아니어도 쓰레기를 다 계속 쌓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14일간 함께 생활해야 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게 사실 제가 차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불편이 가장 좀 불만사항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전에 자가격리자의 쓰레기 때문에 감염된 사례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것도 경험이 있군요. 아, 그리고 제가 원고에는 안 써놨던 것 같은데 제가 이날 아마 음성 판정 받은 문자를 받았을 겁니다. 3일차에? 네네. 아, 그 오면서 한 검사요? 네네.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자가격리 해제가 끝나고 나서 만나기로 한 친구들 단톡방 같은데 그 문자를 다 캡처해서 보냈어요. 네. 너희들은 나를 안심하고 만나도 된다. 네네. 그러면 친구들은 아닐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봤자 넌 바이오 해줘도 다. 격리 5일 차에 이제 저의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땡캣에서 음식, 냉동식품 음식들을 배달시켜줬습니다. 아, 냉동음식 배달해주는 데가 있죠? 네. 이제 배달 음식으로 연명한 생활을 청산하고, 냉동식품을 먹으면서 색다른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그냥 밥을 해주는 걸 계속 잘 먹죠? 그럼 냉동이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진짜 격리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일상의 변화에 감동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돼지껍데기 냉동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냉동을 이제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돌리면은 그 아뜨아뜨 하면서 꺼내는 즐거움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냉동식품을 먹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쓰레기가 정말 너무 많이 나와요. 아. 그니까 뭐 음식 하나를 시켜 먹어도 막 플라스틱 용기 7, 8개씩 오는데도 많았거든요. 네. 요즘 들어서 젊었을 때만 해도 씻어서 내놔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내놓기도 하고 사실 그러면 재활용도 못 하는데. 네. 요즘은 이제 배달 음식 용기를 씻다 말고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서로 사람 간에 믿을 수 있으면 이걸 다시 보내가지고 다시 받겠네. 예를 들어 뭐 찜닭이다. 그거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용기가 와요. 네. 살면서 앞으로 이런 음식을 담아둘 플라스틱 용기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그걸 오랫동안 쓸 자신도 있어요. 그 정도로 좋은 물건들이 오잖아요, 요즘은. 네. 그것들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저의 가장 큰 그 공포 중에 하나는 이 쓰레기 봉투 세 개가 다 차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큰 공포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라이프 다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 아, 그러면 진짜 배달 음식 봉투는 두려움이 있겠네요. 그게 네. 또 배달 음식 봉투 보면은 이제 왜 메인 요리 담아 있는 그릇하고 네네. 반찬 담아 있는 그릇하고 다 달라서 맞아요. 포개지도 못하잖아요. 정말 그게 너무 두려워서 이제 배달 음식보다는 냉동식품으로 이렇게 많이 좀 돌아섰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5일차부터는 조금 이제 게을러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전에는 막 방에서 홈 트레이닝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무거운 게 없으니까 제 옷가방을 최대한 이제 크게 하고 무겁게 해가지고 그걸로 들면서 막 운동을 했습니다. 아, 캐틀벨처럼 이용하는군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흔히 말하는 교도소의 운동법입니다. 네. 이제 별 도구 없이 맨몸으로 트레이닝하는 그런 그렇죠. 운동법인데 이제 5일차부터는 좀 게을러져서 이것도 매일은 안 하게 되고 막 씻는 것도 이제 막 옛날만큼 많이 씻지도 않게 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왜 씻지? 그렇죠. 이유가 꽤 사라졌죠. 네. 접촉도 없지, 사회생활도 없지. 5일차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저한테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와가지고 이걸 또 제가 답변을 했어요. 대통령 지지도 뭐 이런 거. 그게 근데 선불폰 유심해지 그런 게 자꾸 오네요. 아 이게 원고에 안 썼던 것 같은데 저한테. 무슨 정수기 필터 교환하라는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도 안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다음 날에 교체가 완료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뭐야 그게 뭐지? 대체 누가 교체를 한 건지? 어디를 가서? 네, 그러니까 무엇을? 네, 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미국도 사실 이런 스팸콤 로보콜이 만만치 않게 많은데 한국 와서 낯선 번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막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6일차는 보통 사람들이 고비라고 많이 하던데 뭐, 아 그래요? 뭐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들어와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지인이 오늘 자기 바깥에 나간다면서 집문을 여니까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사진을 보냈더니 아, 친구분들 정말 잘 사귀셨네요. 네. 아 그러면서 그 대사를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진 밑에 형 이게 끝나긴 끝나네요. 그거 군대에서 그러니까 선임들이 전역한다는 소리인데 군대에서 하는 얘기 아니야. 네. 이게 무슨 그냥 감옥에서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일차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는 좀 각별한 이유가 일단 반환점을 돌았다는 의미가 크고요. 그렇죠. 다른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삶에. 네. 그리고 이제 차 선생님과 통화를 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이게 전 사실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은 정말 그 14일차 그날 자정에 딱 풀리는 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12시에 풀리자마자 집 주변에 24시간 하는 식당 같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통화를 하다 알게 된 사실이 자가격리 14일차 점심때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더라고요. 어? 제대가 빠르네요? 이것도 저녁이랑 똑같네요. 네. 그래도 이제 마치 12시간을 번 것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네. 그게 왜 그 한국 사람 미국 갈 때의 상황인가요? 그 하루 더 벌어서. 아, 네, 맞아요. 네, 좋은 것 같은. 네. 그리고 이제 이날이 초복인가 초복이랑 가까운 날이었나 했는데 하여간 제 지인분이 삼계탕을 문 앞에 걸어놓고 가주셨습니다. 아. 직접 끓이신 삼계탕이라서 정말 감동을 했고. 네.
근데 삼계탕은 진짜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장난 아닙니다. 그 뼈가. 네. 뭐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진짜 자격리를 버틸 수 있었던 게 네. 다 주변의 도움 덕분이다. 그러게요. 네. 풀스도 갖다 걸어놔주고. 네. 풀스 빌려준 친구, 뭐 이제 그다음 땡땡의 민족 아이디 빌려준 친구, 땡캣 음식 시켜준 친구, 이제 밑반찬 갖다 준 친구도 있었어요. 네. 뭐 다른 음식 갖다 준 친구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 인생에서 네. 굉장히 좋은 경험이네요. 네. 네. 물론 뭐 역설적으로 이제 그 한국에 의지가지가 없는 채로 들어오셔야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더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아,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시설이 더 나을 수 있죠. 이런 배려를 많이 못 받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든 아니면은 국가에서든 지자체에서든 그런 분들을 위한 가이드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그게 뭐 배달 음식을 어떻게 하라든가. 네. 아니면 배달이 쓰레기가 많으면 냉동이 좋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사용 가능한 선불 크레딧 카드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화폐와 교환해 준다든가.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제 8일 차는 저한테 정말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또? 네, 이제 자가격리를 어제가 기념비적인 날이었는데. 아니요. 요때가 훨씬 더 기념비적인데. 이제 하루하루가 더 중요한 거죠. 네. 자가격리 시작하면서 플레이하기 시작한 레드 데드 리뎀션 2의 엔딩을 봤습니다. 아, 이거 7일 만에 볼 수 있구나. 천천히 해도. 네. 저 정말 열심히 했고요. 이게 처음에 사실 플레이 시간이 최소 60시간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한 달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 이거 그냥 격리 내내 이거 하면서 놀면 되겠다. 생각보다 빨리 봤네요. 월반 8일 차에 네. 이게 그 게임 구조상 엔딩이 한번 나오고 에필로그 챕터들이 있거든요. 네. 에필로그 챕터들이 나오면서부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요? 이거 끝나면 뭐하지? 아, 이별해야 되니까. 네, 에필로그드가 정말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와, 진짜 이렇게 게임 볼륨이 크구나 하면서 10시간씩 플레이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일차 되는 엔딩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허무해졌죠. 그렇죠. 다음에 뭘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데스 스트랜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볼륨 큰 게임을 하기가 좋네요. 네. 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날은 제가 좀 실망한 날인데요. 기념비적인 날에. 네. 차 선생님이 전화를 안 주셨어요. 아. 네. 이제 처음. 하루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시간인데. 네. 이것이 하루. 이렇게. 처음엔 사실 전화 귀찮기만 하고 그랬는데. 네. 아, 이제 나중에 되니까 뭐, 아, 이게 밀당인가. 차 선생님이 밀당하나 나랑 난 이미 낚였는데 네. 이게 8일차가 되니까 이제 후반부잖아요. 네. 이런 때 딱 전화가 안 오니까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그래 차 선생님과 나의 끈끈한 관계가 이제 곧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 아, 전환점을 돌았구나. 네네.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 이거 뭐 비엘물러서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아까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에디터가 내 상태는 이미 밀당이 필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전화 오면 받는데 그냥. 네.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 허 같은 거죠. 네. 허 보신 분들 계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네. 9일차에서는 제일 가장 큰 변화 아까 얘기했듯이 데스 스트랜딩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길을 깔기 시작했다. 네, 이제. 네. 근데 이제 택배 게임이랑 말만 들었지. 진짜 택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왔어요. 대작 게임을 하기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난 거기선 달리잖아요. 뛰어다니고. 맞아요. 이거를 정말 좀 이렇게 좀 시원한 게임을 하고 싶긴 했어요. 그 친구가 빌려준 플스에 뭐 좀 아기자기한 게임들도 있었어요. 뭐 슈퍼 로봇 대전 이런 거. 아, 네. NBA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실내에서 하는 것 같은 거 하기가 싫더라고요. 아, 매우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진짜 뭐 파크라이 뭐 이런 것만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뭐 호라이즌 이런 네, 거 빨리 뛰다니고 호연지기를 할 수 있는. 아, 근데 아무리 이렇게 호연지기라 그래도 설사 누르는 건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짜증 많이 납니다. 데스 스트랜딩은. 그리고 저는 이제 땡캣에서 시킨 음식을 거의 다 먹어가면서 이제 다시 배달 음식으로 전환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사실 10일차가 지나면서부터는 아, 진짜 이제 끝이 보인다 싶었어요. 아, 그런 생각이 몸이 생각하잖아요. 네. 아, 시간 이렇게 가네 저렇게 가네 하는 생각. 아. 5일차, 8일차까지는
그냥 막 시간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왜냐면 1병에서 3병까지니까요. 11자부터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가 끝난 이후에 스케줄에 대해서 거의 분 단위로 짜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군 생활도 도움이 되네요. 이제 뭐 어디 가서 여튼, 뭘 먹는다. 뭐 네. 나는 어디 여기 구경도 갈 거고 누구도 만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 시트를 열어서 이제 하나씩 기록을 했어요. 이게 아마 9일 정도부터였습니다. 뭐 일단 평양냉면부터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점점 격리 이후의 생활에 대한 판타지가 커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에 진짜 엄청나게 짜증나는 게 있었는데요. 네.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제일 좀 특이했던 점이 예전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랑 제일 다른 점이 TV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전에도 한국에 출장 많이 나왔지만 뭐 여행으로 올 때도 있긴 했지만 이제 집에서 TV 볼 시간이 잘 없으니까 그냥 TV를 보는 일이 없었어요. 네. 근데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TV를 백그라운드 노이즈처럼 켜놓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죠. 외로우니까. 네네네. 네. 이게 이제 외국 여행 가서 일 없을 때 TV 보는 것도 나름 여행 중에 하나인 게 그 동네 매스미디어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 TV를 사실 뭐 지금 미국에서 한국 TV 프로그램 볼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는데 제일 다른 것은 광고였거든요. 그렇죠. 광고는 외국에서 보기 힘드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광고를 봤는데 아 진짜 그 광고 중에 땡놀자 광고가 진짜 케이블에서 너무 나와가지고 뭐 쌓이면 도미닉 이거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사이먼 도미닉 이제 그만 나오고 진짜 아예 사이먼 도미닉에 대한 혐오로 번지게 되었다. 네, 땡놀자 이거 지금 선전 그만 역효과입니다 이거 지금. 자. 네, 진짜 제가 보는 채널마다 그걸 너무 해가지고. 네. 요거랑 이제 유재석 씨 땡료 은단 이거. 네, 맞아요. 두 개는 진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러게요. 그 TV를 현지에서 본다는 건 가장 큰 차이는 광고군요. 네, 광고를 예.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11차에 이제 차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 여쭤본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전에 한 번 더 검사를 받아야 할 때도 있다고 해서 그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별로 음식이나 현금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그걸 받지 못해서 이걸 여쭤봤습니다. 아, 알아보다 보면 그런 것도 나오죠. 지자체별 네. 정보가. 예. 그랬더니 이제 차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내일 사무실 출근해서 체크해보고 바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이 차 선생님은 퇴근하시고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고 주말에 그냥 자택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도 네, 있고. 네, 주말 자택 통화도 하시고 그러니까. 네, 진짜 통화를 할 때마다 이 차 선생님 도움이 없으면 못 버텼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예. 진짜 그 나성인의 환상일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아, AI였나? 가능하다. 네, 결론적으로는 종로구에서는 격리 해제 이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제 종로구의 자가격리자 지원은 예산 문제로 인해서 5월 25일에 끊겼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좀 공론화돼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자체는 안 그래도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작은 지자체들이 3, 4월에 돈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예, 지자체 재원이 지금 고갈이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국가 재원보다 더 걱정되는 부분 중에 장기화될 줄 몰랐을 때 팍팍 했거든요 지원을. 그리고 아주 필수적인 것들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요때쯤에 좀 늦게 알게 된 게 있었는데 바로 이제 배달 어플로 식료품이나 청소용품들을 주문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마켓이 되니까. 네, 아, 이거 진짜 무슨 생활의 혁명이더라고요. 이것은 또 하나 이 미국인이 바라본 한국인의 이상한 점. 한 시간 안에 배달을 온다는 게 이거를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정말 저 자가격리 생활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11차에 이제 생활용품 쇼핑을 하느라고 한 2시간 보냈습니다. 이게 좀 일찍 알았으면 요리도 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XSFM의 오랜 팬으로서 꼭 먹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바로 아임닭의 상품이었거든요. 아, 네.
흘러갔네요, 이제. 네.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아임닭은. 초기에 아임닭에 그 카톡 플러스 친구 추가해가지고 해외 배송되냐 물어봤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해외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 저 유통만 하는 업체들 광고주들에게 물어봅니다. 네. 특히 그 현미 들어간 소시지. 아, 네. 그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건 못 먹어봤지만 어쨌든 아임당에서 시켜서 먹어봤습니다. 네. 그 소시지 맛있어요. 네. 이렇게 12일 차까지 왔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이때가 사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격리 12일 차.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네. 이틀 남은 거잖아요. 네네. 특히 제가 이제 힘들었던 게 100시간 아래로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그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시간을 초단위로 세기 시작한다는 네. 거예요. 한 시간 지날 때마다 이제 아 99시간, 98시간 막 이러면서 이제 한 시간 단위로 이걸 세기 시작했어요. 뭔가 꼬린 지점이 멀어 보일 땐 오히려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다가오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막 나쁜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2일 정도 뭐가 그렇게 다른데 그냥 나가서 좀 돌아다닌다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핸드폰 두고 주변 산책 좀 하자. 그런 유혹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이제 신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야, 내가 나가긴 그러니까 니들 물론 농담이었고 친구들이 다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아, 그러는 유혹이 드는군요. 어디를 막 번화계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핸드폰 방에다 놓고 그냥 요 앞에 한 바퀴만 돌고 올까? 이런 네. 유혹이 드는군요. 그리고 제가 그 격리하는데 바로 밑에 그 건물 1층이 편의점이에요. 아, 거기도 못 가는 거니까. 거기 못 가죠. 네. 방 자체를 벗어나지 못하니 진짜 편의점 한 번만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때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저를 말려준 것이 있었는데 제일 컸던 게 이제 종로구에서 제가 자가격리 12일차 된 날 확진자가 발생했고 해외 입국자였던 사실을 이제 재난 그 문자로 받았습니다. 아. 사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긴급재난문자의 일종으로 맨날 뭐 어디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문자들을 받았었는데요. 그걸 뭐 시민들도 다 받고 있죠. 네. 하지만 대부분이 다른 구였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휙휙 넘겼거든요. 근데 제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종로구에서 그것도 해외 입국자가 확진이 됐다고 나오니까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써 있는 게 접촉자가 없고 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동선은 비공개 부침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 그래 나도 절대 주변에 피해를 주지 말자. 고작 48시간 못 참아서 다 된 걸 망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12일 차의 어느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럴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차 선생님의 전화. 이게 우리가 왜 사람들이 매주 교회를 가는지 알 수 있는 그러니까요. 회개를 자주 해줘야.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분은 알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사람들에게 구원과 같은 존재라는 거를. 알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네, 아실 것 같아요. 이 차 선생님의 전화가 저에게는 화려한 조명 같았어요. 저를 감싸줬거든요. 아, 이거, 그리고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이거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깡 얘기가 나와서. 네. 이 요새 이제 1일 1강 막 이거 엄청 화제됐잖아요. 네. 제가 1일 1강을 작년에 네. 미물 얘기하면서 얘기했다는 거를 친구들이 안 믿더라고요. 아. 너가 깡의 선구자냐. 그럴 리 없다. 그래서 하지만 나는 깡부심이 있다. 그리고 미리 예측한 주에 속해요. 미리 예측을 했고 나는 심지어 증거도 있다. 내가 여기서 1일 1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내가 1 UBD를 걸겠다. 네. 그거를 들어봐라 하면서 이제 유튜브 링크를 막 보내줬었어요. 네. 하여튼, 네. 상관없는 얘기고요. 네. 어쨌든, 네. 차 선생님. 네. 차 선생님이 전화 오셔서 이제 힘드시죠.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 이분도 아시는구나. 지금이. 왈칵! 네, 힘들다는 걸. 그래서 이제 이분을 차 선생님 내가 실망시킬 수 없지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와, 목표의식이 생기는군요, 그렇게. 네. 목표의식은. 그러니까 목표는 차 선생님 실망 안 시키기. 그렇죠. 그 와중에 저는 이제 황당한 뉴스 두 가지를 동시에 들었습니다. 일단 하나를 설명드리고 와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입국에 관한 사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음성 판정을 받아야지만 입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미국도 있죠. 네. 네.
그것도 이제 제외 공간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출발 48시간 이내에 검사서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입국을 한 해외 입국자 중에서 막상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으로 나온 사람이 7명이나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나중에 신문 기사에 나온 거에 따르면은 이제 남미에 있는 한 국가의 의사분이 말 그대로 그냥 가짜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하나가 이제 이거를 망쳐서 이분들이 다 그냥 양성인데도 음성으로 한국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사를 봤을 때는 그 발급된 검사서에 1년 번호, 그 검사 1년 번호 같은 게 모두 똑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밝혀졌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한 한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은 때였는데, LA에 있는 한인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제 14일간의 의무 격리 기간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뭐 이제 경제인들이 왔다 갔다가 힘드니까 재정적 피해가 있다는 호소까지는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다만 14일 의무 격리 조치 대신에 미국 내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 출국하는 날짜까지 12일 동안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고 한국에 가서는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일을 더 자가 격리를 하겠다는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솔직히 저는 어쨌든 한국을 올 거면 비행기를 타야 하고 공항에서 사람들과 접촉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데 뭐 비행기 타기 전에 12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러게요. 이게 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었고 또 출국 전에 12일 자가 격리가 과연 제대로 지켜질까. 그렇죠. 이제 미국은 자가격리에 대한 딱히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네. 아. 그것도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예, 예. 하여간 뭐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국무총리에게까지 청원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에이구, 뭐 자기 커뮤니티에서 뭔가 대표자들이 이상한 푸시를 받았네요. 뭐 최근에 한국은 지역감염자 극도를 줄이고 해외 입국자의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뭐 이런 청원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하루 전날인 13일 차. 여기서부터는 진짜 인내력 테스트였습니다. 내일이 저녁이니까요. 네. 네. 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진짜 무슨 수감자의 느낌이다. 출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일단 나가서 뭐부터 먹어야지 뭐 해야지를 계속 생각하는 게 정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드디어 대망의 14일 차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이에요. 이제 14일 차 마지막 날 아침에 일 때문에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아침. 네. 네. 시간이 정말 안 갔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일도 하고 제가 FM이라는 축구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축구 경기가 너무 지루하면 페인트가 마르는 걸 지켜본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비교할 만한 게 이게 한국 남자니 군대밖에 없으니 군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첫 그 예비군 나갔을 때 아니 내가 2년도 즐겁게 버틴 사람이다. 나는 마지막 전날도 열심히 살았다. 네. 저는 그때 저 연합훈련 때 제대했거든요. 연합훈련 바로 다음 날에. 난 마지막까지도 참여한 사람이다. 괜찮아 했는데 그 첫 예비군의 6시간은 2년보다 길었어요. 그렇죠. 정말 서서 좋는데 스스로가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료하고 느려? 잠이 계속 오는데 자고 깼어요. 근데 5분 지나 있는 거예요. 7시간은 무시무시하죠? 네. 그래도 그날 이제 자가격리 앱에서 마지막으로 자가진단을 할 때는 뭔가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 그렇죠. 도장 다 찍었는데. 근데 제가 자가격리가 해제됐다고 해서 무슨 쇼생크 탈출처럼 막 밖에 나가서 우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비 오는데 비 먹고 막.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몇 네. 시간 후까지 끝내야 할 업무가 있어서 바로 밖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 12시에 네. 나갈 수는 있는데 그 이후까지 일단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12시가 딱 지나가고 나서 바로 밖에 나갔어요. 아, 그렇죠. 일단 나가야죠. 미친 듯이 비가 쏟아지고 있어서 집 앞에 슬쩍 나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비 오는 그 서울을 거리를 지켜봤는데 뭐 그것만으로 좋더라고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쏟아지는 비를 멍하니 2분 정도 보다가 다시 들어와서 랩탑 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가격리가 끝났습니다. 네. 이제 격리가 해제되고 30분 정도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 마지막 전화. 그렇죠. 다들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네, 차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저한테 또 이제 따뜻하게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무슨 간수가 교도소 간수가 수감자한테 하는 말처럼 다음에는 이런 일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와. 그죠. 지금까지의 느낌으로는 왠지 막 이제 저 없이도 잘 사셔야 돼요. 그러면은 안 돼요. 왜 저를 버리시나요? 이럴 것 같은데. 사실 그분들 귀찮았겠죠. 야, 이건 사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하는 말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말하시고 끊으셨고 이제 그 전화를 받으니까 아, 진짜 끝이구나. 그래서 저도 그 전화를 끊고 자가격리앱을 지웠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미디어보다도 긴 네. 자가격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 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 그게 아까 니모신이라고. 그래, 기억력? 니모신 헬릭 스미스. 아, 이제 자가격리를 하면서 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자가격리는 뭔가 정말 아주 긴 하루 같습니다. 왜?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너무 힘들 때 토요일 일요일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왜 짧으냐? 하루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밖을 안 나가니까 이게 3일 차인지 8일 차인지 13일 차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아, 네. 네. 유일하게 하루를 구분 지어 주는 건 제가 레드데드 리뎀션을 하면서 발렌타인에 있는지 샌드니에 있는지 뭐 이런 거였습니다. 아우, 중요한 거 하나 알게 됐어요. 그 대작 게임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날짜가 구분이 된다. 네. 이 진짜 약간 수감 생활 같다고 생각한 게 수감 생활하면 격언이 있습니다. 하루는 느리게 가고 1년은 빠르게 간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자가격리 하루하루는 정말 느리게 갔는데 14일은 또 지금 돌이켜보면 금방 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느낀 것은 제가 진짜 그 쓰레기 생성기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거는. 인류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지금. 네. 사실 쓰레기라는 것을 모아놓고 보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느끼려면 모은 다음에 봐야 되는데 인류는 그걸 안 느끼기 위해서 안 모으고 빨리 버리죠. 네. 이게 제가 또 좁은 원룸에서 격리를 하다 보니까 그 쓰레기의 존재감이 엄청나요, 방 안에서. 쓰레기. 그러니까요. 네. 제가 둘 데가 없어서 현관에 뒀는데 네. 현관이 꽉 차는 거예요. 맞아요. 나를 봐. 네. 이렇게 커졌어. 근데 어차피 그래도 현관을 열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일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제 2주간의 쓰레기를 이제 한 구석 쌓아놓고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장난 아니구나. 내가 맨날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구나. 그리고 사실 제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거나 심각하게 생각한 타입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배달 음식을 주로 먹다 보면 음식 하나 시켜도 뭐 일회용 용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가 보쌈 시켰을 때라도 생각해봐요. 네. 저 이런 건 진짜 어떻게든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든 색다른 기회였습니다. 그러게요.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는 또 이제 이 산업의 발전과 코로나19가 맞물려가지고 배달 업체들이 진짜 많이 생겼잖아요. 요즘 식당 창업은 그냥 주방만 놓잖아요. 배달만 하고 안에 홀을 안 놓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배달이 진짜 많아지니까 이거를 배달을 시켜서 먹다 보면은 이 용기를 보면서
이것도 엄청 늘어났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오감이 느끼기 전까지는 인류는 피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버리면 생각이 안 나니까요. 예. 쌓아놓고 볼 필요가. 아니, 뭐, 집안인, 그러니까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요즘처럼 장마다. 그럼 비만 많이 와도 집안에 박스가 쌓여있고 다 깨끗하게 씻어놨다고 해도 재활용품들이 쌓여있어요. 네. 그래서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비가 그치길 기다리게 돼요. 왜냐하면 젖으면 들고 가기 힘드니까 많이 내놓기도 어렵고 네. 저희같이 저 빌라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비 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불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를 마치고 나면 드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이제 자가격리는 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감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결국 본인이 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버티면서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저 스스로도 공동체를 위해서 저의 뭔가를 희생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사회를 위해서 제가 정해진 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이야기하는 이제 공동체의식의 발로 뭐 이런 거였던 거죠. 그죠. 생각해보면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게 내가 잘못하면 타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깔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결국 미국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요. 미국은 제가 자가격리를 한 동안 확진자가 400만 명이 넘어가고 이제 트럼프는 갑자기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보여주면서 그 레벨 1 오를 때마다 태세 전환. 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애국이라는 소리를 하고 저는 이 기사 보고 네. 아, 누가 트럼프 죽였다. 저건 트럼프가 아니다. 네, 지금. 누가 트럼프 죽이고 지금 저기 앉아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발표를 한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마스크를 안 쓰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닌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애국자는 아니다, 지금. 네. 내가. 제가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미국에서 한 동영상이 바이럴돼서 봤는데요. 이제 제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 해변가에서 젊은 남성 두 분이 마스크를 공짜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안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저 나성인이 아마 이제 한국에 오는 걸 계획하고 있었던 시절 때였을 거예요. 그 7월 4일 날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됐죠. 몇몇 바닷가에서 미국인들이 네.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바람. 네, 맞아요. 예. 이 사람들이 공짜로 마스크를 준다 그래도 한사코 안 쓰려 하고 막 별별 핑계를 다 댑니다. 뭐 이건 정부의 통제다. 뭐 마스크를 쓰면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셔서 건강에 안 그냥 답답하다. 뭐 심지어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뭐 나는 여기 사는데 왜 마스크 써?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죠. 마스크를 쓰세요. 그럼 나는 삼겹살이 좋은데?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지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머리에 물음표 한 30개가 뜨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시국에서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이 좀 매우 미약하다. 이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한국은 아직도 이런 식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를 통제 안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셧다운을 해서 코로나를 막은 데는 있지만 이렇게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막은 데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죠. 진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놀라운 건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탈 때예요. 그러면 콩나물 시루처럼 빡 빡빡하게 껴있거든요. 여전히 사람들 다 출근하니까요. 근데 100% 다 마스크 쓰고 있고 근데 그거 보면서 아니 이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역 성공적이었지?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빡빡하게 껴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격리를 한 동안 미국에 있는 한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둘이 동의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 친구한테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이제 철저한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시스템을 전부 다 설명을 해주니까 와 그거 정말 놀랍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최악의 예랑 비교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뭐 마치 야 너도 히틀러에 비하면 착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뭔가, 워낙 뭔가 연쇄설인범한테 네. 야 네가 뭐 천 명을 죽였냐 만 명을 죽였냐 이러면서
그 왜냐면 미국이 워낙 최악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수칙인 마스크 쓰기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미국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저는 여기서 관리 시스템을 이제 체험을 하면서 많은 느끼는 바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국뽕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제 행정부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물론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험을 해보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K-방역에 대한 정부 홍보가 과장돼 있다면서 모든 공은 의료진과 국민들이 가져가야 하고 행정부는 한계 없다는 식의 폄하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극단의 평가. 네. 다만 한국이라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를 위해서 조금씩 희생을 하고 코로나 방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피부로 느꼈다. 이거를 꼭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고 제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버스를 많이 탔는데 버스를 타면 누구나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마스크를 안 쓰면은 못하죠. 네. 네. 이제는 못하게 됐고 누구나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서로 마스크를 쓰라고 독려를 하기도 하고요. 네. 제가 버스 탔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전화 통화를 한다면서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진짜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마스크를 쓰세요 막 이러면서. 네. 어쨌든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이제 이런 사회 일원으로서 잠시 여기에 있는 거지만 어쨌든 나는 자가격리 의무를 다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의료진에게만 뭐 덕분에 이런 챌린지 하잖아요. 이제 불편해도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고 대면을 줄여나가는 모든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네. 네. XSFM입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들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휑한 느끼는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저는 아예 그냥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면 요즘 같은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을 쓰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자전거를 더 많이 타는 것도 좋고. 네. 예. 그래도 유심히 궁금하니까 봐요. 우리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선 어떤가. 가장 신기한 게 그거였어요. 걸어서 어떤 사람이 걸어와요.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 딱 버스 정류장에 가더니 그때부터 마스크를 쓰시는 거예요. 귀찮아도 자기 머릿속에 금은 다 그어놓는 거죠. 그렇죠. 어느 선부터는 내가 이런 걸 한다. 네. 예. 모두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예. 그 점은 정말 미국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제가 좀 알겠습니다. 확실히. 예. 게다가 또 독특했던 거는 저는 이런 바이럴 비디오도 나성인이 말씀해주신 것도 봤고 그랬는데 최근에 우리는 또 이제 나성인하고 또 딴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왜냐면 나성인은 지금 또 어렵게 왔고. 네. 그리고 자가격리 동안 뭐 일도 했고 뭐 했겠지만 뭘 했겠습니까? 시간이 많은데. 원고를 썼겠죠. 그렇죠. 할 건데. 네. 이제 뭐 저 블랙 라이브즈 매러에 대한 얘기도 좀 할 텐데. 블랙 라이브즈 매러 관련된 집회는 지금까지도 모든 도시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할 때 보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집회들이 은근히 마스크를 훨씬 많이 써요. 맞아요. 다른 동네 사람들 그냥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마스크 많이 쓰고 그리고 그 주최 측도 없으면서 너도 나도 손소독제 들고 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집회하고 와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비비고 있어요. 나눠주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예. 결국은 아니 꼭 그렇게 빽빽하게 모이지 않아도 좋지만, 그러니까 하던 일만 계속하고 막 집이랑 막 왔다 갔다만 하고 이런다고 해서 협조적인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이웃 시민을 배려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는 글이나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뿐 피부로 느끼거든요. 네. 그 점이 한국이 꽤 다르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해외에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특히나 국내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어떤 점이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나도 잘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예, 안타까웠어요. 네. 맞아요. 그
미국에는 특히 요새 많이 나오는 사례가 뭐냐면은 미국에서도 당연히 뭐 매장이나 가게 같은 데서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옵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이제 비분 관계에서 나는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갈 건데 이러면서 막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막 직원을 폭행하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뉴스마다 계속 나와요, 정말. 그런 걸 보면은 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말 뭐 나쁘게 말하면 너무 말을 잘 듣는 거고 하지만 뭐 한국 사회는 정말 필요할 때는 저항을 한다는 걸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그럼요.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필요할 때는 이렇게 협조가 잘 되는구나.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다는 거는 정부 명령에 잘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게 마스크를 써야 될 사안이라는 걸 이해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염병이니까 마스크를 써야 우리 모두가 예방이 되니까 써야 되는 걸 이해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이게 한국의 특수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네. 이건 인류가 받아들이는 상황일 줄 알았던 거죠. 맞아요. 그런 걸 봤습니다. 네. 사실은 나성인이 아니라 한국이랑 뭐 아예 연도 없던 사람들이 들어오면 더 충격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경험이. 그게 지금 해외를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가 본 외국인들의 자가격리 이야기. 근데 꼭 국내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 강남 스타일 아니냐고 물어볼 땐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반응을. 네. 해외만 아는 한국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나성인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다 다음 주인가? 뭐 곧 봬요. 네, 네. 예.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일정을 한 달로 잡으셨으면은 네. 14일 격리되시고 14일 있다 가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집중적으로 녹음을 할 거예요. 네. 뭐 중요하진 안 되는데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예. 미국 가도 격리하나요? 아, 그것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미국은 격리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하려고요. 집에 이제 그냥 본인 집에. 네네네. 네, 본인 집이 있으니까. 지금 하려고 그런 거 지금 저같이 이제 격리를 하고 나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미국 들어간 친구 한 명 있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형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LA 국제공항에서 입국을 할 때 열도 안 재요. 이런. 아 진짜요?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는 면세점 들어갈 때도 열을 재는데 저 동네 어디 슈퍼 갈 때도 열을 재는데.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공항에서 열을 안 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몇 식당과 우리 뭐 자주 가는 제가 가는 체육관 뭐 이런 데 생각해보면 저는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한 10번 정도 체온을 재는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만 지금 있는 친구들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한 건 뭐였냐면은 대형 식당이나 그런 데 가면 QR코드 찍어서 이제 본인 개인정보 넣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와, 이 정도는 해야지 진짜 동선이 관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그런 동선 관리 자체가 안 되니까 얼마 전에 LA시에서 어떤 서비스를 런칭했냐면은 본인이 이제 확진자랑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확진자일 때 동선 공개를 하면은 $20 기프트카드를 줘요. 아, 진짜요? 아, 네. 세상에. 물론 이거는 양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한국 문화에서는 이거를 강제를 해서 이런 거를 규칙을 만드는 거고 미국은 이제 긍정적인 행동을 좀 더 이제 독려하는 식의. 네. 네. 근데 어쨌든 $20 기프트카드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양쪽을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아이고. 우리 언제나 그 청취율 2위 국가는 미국이거든요. 네. 네. 고생 정말 많으시고요. 미국 청취자 여러분 특히나 이 2020년에. 그러게요. 예예. 예, 예. 외국에서는 청취자분들께서 들어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아네리스 브레이비크의 이야기 북극용 소장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승규 PD하고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